이르면 오는 2분기부터 갑상선과 백내장 수술 그리고 도수 치료 등을 필요 이상으로 받으면 실손 의료 보험금을 지급받기 어려워질 전망입니다. 금감원은 지난해 말 업계와 꿀린 관련 태스크포스에서 과잉진료가 빈번해 실손보험료 인상 주범으로 꼽히는 갑상선과 백내장, 도수치료 등 세 가지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했습니다. 갑상선 수술 시 보험회사의 의료 자문 결과 반드시 필요한 수술이었다는 확인서를 받아야 보험금이 지급됩니다. 백내장은 교정 목적으로 수술받은 경우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. 또한 도수치료는 일정 횟수까지 보험금이 기본적으로 나오지만 그 이상부터는 의료진 소견서를 받은 뒤 보험회사에 제출해야 됩니다.